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예산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비대면 여행 코스로 예산의 걷기 길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을 정추가 물씬 풍기는 예산 걷기 명소를 소개합니다. 예산군이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예산 시네마 광장 등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열립니다. 2022년 문화재 활용 사업 공모에서 예산군 6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예산군이 100세를 맞은 지역 장수 어르신에게 청려장을 전달했습니다. 청려장은 장수를 상징하는 지팡이로 조선시대까지 왕이 직접 하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가까운 곳으로 걷기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산 지역 가볼 만한 걷기 명소를 소개합니다. 가을의 초입에 들어선 예당호 느린 호숫길.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예당호와 농촌이 주는 여유로움은 자연이 주는 소중한 선물.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코로나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예당호 느린 호숫길은요, 예당호 수문에서 시작하여 자연 생태계까지 이어지는 느린 호숫길인데요. 이 길을 걷다 보면 백제 인증성이 있는 봉수산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의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직접 오셔서 이 느림의 미학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공폭포에서 시원스럽게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길어진 가을, 늦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폭포를 보며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최근 야간 경관 조형물도 갖춘 이곳은 덕산온천 명상치유숲길입니다. 이 밖에 예산에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내포 문화숲길과 내포 신도시 전망을 볼 수 있는 내포 사색길도 비대면 걷기 길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내포 문화숲길은 예산의 소중한 자원인 임전성을 중심으로 예당호를 연결하는 백제 부흥군길, 그다음에 수덕수로 중심으로 한 원역깨달음길, 배나들이 성지와 삽교성당을 연결하는 천주교 순례길로 이루어졌습니다. 걷기 좋은 이 가을에 가족과 함께 혹은 연인과 함께 내포문화숲길을 오셔서 내포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만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예산 곳곳의 걷기 길에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도 느끼고 건강도 챙기시길 추천합니다. 예산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선정된 예산군은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예산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세부적으로 예산 시네마 앞 광장과 봉수산 자연휴양림에서 종이비 행기꿈과 임존성 물총대첩 등 프로그램이 개최됩니다. 이번 사업은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권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2년 문화재 활용 사업 공모에서 예산군이 신청한 6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과 전통산사 활용 사업 등입니다. 이 가운데 예산향교 활용 사업은 6년 연속 선정됐으며 김정희 선생 고택 활용 사업은 6년 만에 재선정됐습니다. 2013년 공모를 시작한 이래 최대 성과로 예산군은 공모를 위해 지난 7월 문화재 활용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이 제25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예산읍에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청려장을 전달했습니다. 청려장은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지팡이로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왕이 직접 하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선봉 군수는 100세를 맞은 어르신들께 축하 인사를 드린다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예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